제가 최근에 어떤 사기 위암 환자가 쓴 이제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쓴 책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호중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게, 호중구가 이제 증가하는 수치가 높아지는 그 시기랑 그 암의 그 크기가 줄어드는 시기랑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내용이 써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제 생각하세요? 그 설들이 많은데 보면은 이제 호중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보면은 이제 골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모든 게 우리 골수에서 호중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림프구도 골수에서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골수가 활발하다는 것은 호중구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림프구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호중구하고 림프구하고 막 반비례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수 기능이 되게 우리 항암 오랫동안 하는 분들 보면은 골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호중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림프구도 떨어져서 면역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봐야 되겠죠. 간접 지표네, 내 몸에 간접 그런. 지표라기보다는 골수 기능을 봐야 할 거죠. 골수 기능이 호중구가 많다는 것은 골수이 좋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골수 기능은 호중구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림프구도 잘 만들 수 있는 그 호중구 수치 말고 혹시 뭐 다른 수치들 좀 환자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수치들이 있을까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암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이나 항암 이런 거할 때는 뭐간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장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의학적으로 이렇게 암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감마GTP라는 것을 중요시해요. 이게 해독 지수거든요. 해독 지표.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 특히 간 해독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이게 뭐 감마GTP를 봐요. 그래서 40 이상이면은 해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0 이하 같으면, 우리 그렇게까지 해독이 필요치 않다. 그런 지표가 되는 게 감마GTP가 있고, 그리고 이제 LDH라는 게 있어요. 락틱 디하이드로지네이스라는 이런 효소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암은, 암세포에서는 이 젖산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젖산을 만드는 효소가 LDH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높아졌는가. 그럼 높아졌다면 LDH가 1에서부터 6까지 아형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특히 4번, 5번으로 이게 많이 높아지면 암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여기 LDH가 많이 높아지면 젖산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요. 암은 어때요? 산성화 상태에서 잘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항암제 내성도 잘 오고, 그리고 면역세포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는 현상도 산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LDH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통합적으로 볼때이 산성도 체크할 수 있는 게 혈액도 할수 있고 소변도 할수 있고 타액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성도라는 것은 혈액의 산성도, 소변의 산성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세포 주변에 산성도가 중요하거든요. 여기를 보는 것은 암세포 주변은 혈관이 아니에요. 간질에. 세포하고 혈관 사이에. 그러거든요. 이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산성화가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질액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침이에요. 침은 간질액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침을 검사를 해가지고 산성도가 얼마만큼 산성화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가. 평소 때 내가 생활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가, 적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은 세포에서 시작하는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IA라는 검사를 하는데, 또 요즘에는 인바디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바디 장비에도 보면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포 상태, 세포막이 어떤지, 세포 안에 물은 충분한지,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에너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육은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발 검사. 모발 검사를 해서 중금속 같은 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중금속에 특히 이제 수은 같은 경우가 많으면은
이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서 우리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수원을 꼭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모발 검사를. 우리가 이 생선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큰 생선, 수명이 오래된 생선인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수은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은 중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은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면역하고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수은이 있는 거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발 검사라든지.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하죠. 면역도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요. 가장 이제 중요한 면역이 T세포, 네. 그 다음에 NK세포 상태가 어떤 건지. 그러면 T세포가 이런 부분들은 비율이 이게 잘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병력 수치는 얼마나 많은 건지, 그다음에 훈련 정도는 얼마나 잘 된지, 그다음에 암세포는 공격력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노는 놈들이 또 있어요. 노는 놈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힘이 좋고 그런데 암세포 앞에 가면 꼬리를 내리고 공격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면역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적으로 검사를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수술하게 되면 조직이 나오잖아요. 이걸 봐서 이 유전자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암의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이놈이 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순한 놈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애우는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놈 암은 성장을 얼마나 빨리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암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조직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적으로 하는 뭐 간기능이나 이런 거 외에 통합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 바탕에서 치료가 현대의학에 같이 지원해서 들어가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게 통합학입니다. 그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방사선 치료 받았을 때 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장 제 1번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피부예요. 피부. 피부가 어때요? 화상을 입거든요. 피부에. 그래서 횟수가 늘어날수록 약간의 통증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화로서 분비물 같은 게 진물이 흘러나오고, 다 끝나더라도 이 피부가 까맣게 변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 운동 제한도 조금씩 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피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구내염 같은 거, 그 다음에 식도염 같은 걸 수도 있고, 또 폐안에 폐섬유화 같은 걸 수 있고, 그리고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보면 방사선도 오심구토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사선으로 인한 이제 장염, 특히 이제 자궁 난소암 이런 경우에 방사선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대장에 방사선을 받아서 방사선으로 인한 대장염 같은 게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탈모도 올 수 있어요. 탈모도 방사선을 이용해서 탈모도 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치료 강행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좀 나타나면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은가요? 어떤 방사선 치료에. 방사선 치료할 때 대개 방사선은 우리가 횟수가 가장 많이 하면 한 30회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5일간씩 해가지고 30회면 6주잖아요. 그래서 6주 정도 그래 하는 게 이제 가장 길죠. 그리고 대개 이제 보면은 뭐 양성자 같으면 5, 6회 정도 그렇게. 그런데 대개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아주 심하면은 양을 뭐 줄이거나 회 좀 더 뭐냐면 그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갈수록 방사선이 정교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아주 넓은 면적을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은 요만밖에 안 한데 넓은 면적을 때리다 보면 정상 조직들이 손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딱 암 주변만 때리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그렇게 뭐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는 그런 경우는 잘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너무
본인들이 느껴서 심해서 막 분비물이 막 너무 심하게 나오고 뭐 화상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어떤 부작용들이 너무 심하게 나온 게 있다면은 네. 뭐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방사선 치료해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환자들 하고 오는 환자들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보면은 방사선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표지는 못했어요.